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7월이 곧 시작이 됩니다.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아동부, 유치부가 곧 시작이 되고 이어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윤홍진 집사님, 배영미 권사님 아들 윤진혁 집사님이 지금 그 투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7일 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장 이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미경 집사님도 7월 6일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진행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상황을 기념하고 기도하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서운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앞에 두고 우리 아들과 우리 지부가 7월달에 성경학교 가지나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이어서 수련을 진행합니다. 위에서 준비하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함께 기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여름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진혁 목사님과 이미경 목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치료하는 모든 일도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그 외에 우리의 많은 환우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여 저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와 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주님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믿음의 자녀들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라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자라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호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픔과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아, 얼마나 더운지 이 저녁 이 예배당에 오니까 여기가 제일 시원하고 좋네요. 네, 제일 시원하고 좋죠. 자, 여러분 하루 종일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 일과 마치고 시원한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지난주에 제가 인사하면서 이 무더위에 서로 이 여름 가기 전에 커피 시원한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하고 인사하자 그랬는데 네, 아직 무더위 안 갔으니까 유효하죠. 예. 뭐 사실 꼭 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서로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교우들 가운데 보면은 주중에 우리 카페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씩 이렇게 쏘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분들 전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참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무더위에 여러분 잘 견디시고 장마가 어젯밤에는 저 전라도 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비가 많았는데 금년에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이렇게 잡았어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또 얘기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기독교인들은 사랑하고 말씀을 참 가까이 하고 읽기를 좋아하잖아요. 500도 대행진 했는데 이제 앞으로 금년에 남은 6개월 동안 55독만 하면 드디어 500독이 딱 달성합니다. 몇몇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으셔가지고 주보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름을 내니까 그 다음에 읽으셨어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시냐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하냐고. 다른 분들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미안한 거 아닌데 오히려 안 읽은 분들이 도전을 받아서 아 우리도 읽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읽으셨으면 꼭 얘기해 주시라고. 그래야 또 다른 분들도 아, 딱 읽어야지 그리고 잊지 않고 또 읽으실 텐데 하여튼 이제 6개월 동안 한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고
또 읽고 나면 여러 가지 깨달은 점이 있죠. 은혜가 되는 점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말씀이 거울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거울. 그런데 말씀이 거울이기도 하지만 말씀은 창이기도 해요. 창이기도 하고 거울이기도 해요. 내일 제가 저 청주에 이제 목사님들 한 40여 분 정도 모이시는데 강의를 부탁을 받아서 지금 두 달 동안 갔고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 가는데 그분들에게 제 강의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까? 창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입니까? 창입니까? 아, 창하고 거울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죠. 거울은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창은 보면 누가 보여요? 창밖에 여자가 보여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죠? 거울은 자기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가. 그래서 거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내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거울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울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큐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계속 적용해 나가는 묵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또 왜 말씀을 창이라고 얘기할까? 창의 역할은 내가 이 창을 통해서 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 밖을 보는 거거든요. 성경이 창 밖이라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너머에 있는 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였다고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주님을 보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 이 문자를 읽으면서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고, 하신 사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셔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거울이 아니라 창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두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근데 성경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타나는구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숙되고 잘못된 믿음이 교정되고 어제 방송인지 그게 재방송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제 한 방송을 보다가 여러분 꼬꼬무라는 방송 아시나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제 봤는데 그게 재방송인지 어제 본방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전에 저 경상도 문경인가 어디 쪽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사건을 얘기했어요. 오래된 사건이라 우리 가물가물했는데 그때 그런 한번 떠들썩한 사건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을 박고 자기 발에다 못을 박고 자기 양손에다 못을 박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손은 미리 자기가 틀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끔찍한 자세한 이야기는 뭐 안 하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어떤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된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니래도 간혹 TV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안 안방에다가 그 시신을 두고 있대. 나중에 다 썩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나중에 밝혀집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활할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부활할 거라.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거라고 기대하고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믿었대요. 참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기에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예? 지난주 보셨던 말씀에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부르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말해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바울 서신이 기록돼 로마서가 기록돼 로마 교인 중에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입으로 시인하면서 산다는 것은 공적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공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그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래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까지 믿음과 삶, 그래서 로마서의 처음과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좀 지나서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라고 돼 있지 않아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고 16장, 로마서 16장으로 가보시면 16장 26절에, 로마서 16장 26절에 25절부터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가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예, 여기서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는 그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으면 구원받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여기 믿어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아,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죠. 예?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10장에 있는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날까? 그것이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한 자를, 아니,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13절에. 그러면서 바로 그 부른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럼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르겠느냐? 주의 이름을. 그러니까 믿는 자가 부르는 거죠. 그런데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해. 그러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듣는 것도 어떻게 누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자,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부르려면 누군가가, 아, 내가 부르려면 믿어야 불러. 근데 믿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줘야, 말씀을 들어야 믿어. 그런데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들어. 그러면 전하는 건 뭐를 전해요? 거슬러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시작하는 건 뭐, 결국 어디로 갑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전하고, 전하는 자가 듣고 믿고 구원에 이르고,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면 처음에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더 하는데, 결국 전하는 자도
뭘 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헛된 걸 전하면 그 헛된 걸 듣고 누가 믿고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전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뭘 전하는 자들이 있었냐면 황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황제. 그 당시에는 황제가 신과 같았으니까 말이죠. 로마 황제. 그걸 전하고 그걸 또 그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거 전하는 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걸로 구원에 이를까요? 결국 그 복음은 전하는 것은 믿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4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지금 바울 사도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가 불렀어요? 믿어야 부른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들어야 믿어요. 그러면 들으면 들을 누군가 전해야 들어요. 그럼 누가 뭘 전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결국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듣고 배우고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면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바울사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가 9장에서 바울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따라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이방인은 믿음으로 이 구원에 이르렀다. 그럼 유대인은 그러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 우리는 왜 믿지 못, 전하는 자가 없어서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정말 전하는 자가 없어서 믿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15절에 얘기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 왜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는데 18절에 보면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18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까? 18절에 듣지 못했을까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들었다. 들었다. 18절에 인용하고 있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미 그들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도 그게 붙어 나와 있죠. 그런데 그걸 다 유대인들은 거역하고 짐승과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온 땅에 퍼졌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 믿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군가가 너
왜 믿지 않아서 지옥에 왔냐? 그러면 아, 전 못 들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들었다고 다 믿나요? 다 들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들어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듣고 믿게 된 것도 놀라운 은혜고요. 믿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도 어떨 때면 안타까운데 왜 믿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듣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핑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핑계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질문이 19절에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느냐? 그들은 알고 있었죠. 듣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아자 19절에 모세의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미련한 백성 그리고 20절에 나를 찾지 아니한 자를 찾고 묻지 아니한 자를 내게 나타났다. 결국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알고 듣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포도원 밭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큰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래놓고 나가다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갔고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순종하지 않고 안 갔어요. 누가 믿은 거죠? 둘째 아들이 믿은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믿는다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 다 들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결국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고 했다가 뉘우쳐서 간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믿은 거예요. 천국은 이게 천국 비유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누가 믿은 자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서 몰라서가 아니라 결국 그들은 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한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까? 그게 거역이고 반역이고 불순종이고 교만.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보십시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고 이제 결론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이게 바울 사도의 안타까움이기도 해요. 9장에 시작이 되면서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그랬는데 그 고통이 뭐냐면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 때문이다. 그들이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핑계대죠. 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다 그들의 핑계인데 21절에 보시면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손을 벌렸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손을 벌렸느냐. 그런데 그들은 다 반역했고 거절했고 믿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의 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배움에 있어. 여러분 아마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한 몇 주만 빠지면 어떨까? 아, 첫 주는 빠지니까 아우 편하고 좋네. 두 번째 빠져도 아무 일 없네. 세 번째 빠져. 그럼 뭔가 공고해지기 시작해. 아이고 이거 편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저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내가 나 자신을 비춰서 아 이게 아니구나, 내 모습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창으로 거울로 삼아서 주님을 만나고 또 나를 비춰보고 그래서 내 갈 길을 다시 교정하고 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야만 끊임없이 들음. 그러다 보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느 날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이게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 또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누군가가 이렇게 전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받는데 어떻게 불러요? 믿었으니까.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누군가가 전했으니까.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믿어진 거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믿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믿어졌어요. 아, 그래서 내가 믿고 있구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아, 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주님을 모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자기 자신 비춰서 내 길을 다시 교정하고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 그러니까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를 믿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았느냐?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저는 목사가 돼서 또 참 이상한 거는 제가 그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이상하게 말씀을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다가 모르겠으면 서점에 기독 서점에 가가지고 그때도 신학 서적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상한 책도 보긴 했죠. 이상한 책. 제 기억 속에 떠나지 않는 이상한 책 하나는 나훈봉 씨의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책이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막 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적으로 남들보다 호기심이 더 많았거나 지식을 내가 남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꾸 말씀이 보고 싶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또 체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참 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교정이 되고 길이 바로 잡혀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축복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정말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치료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도 많고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들음으로 믿고 믿어서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축복의 길, 언약의 길 걸어가면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축복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